자, 이번 동작은 무릎 꿇은 자세로 와주세요. 그리고 발 뒤꿈치를 높이 세워서 엉덩이 살짝 들고 발 뒤꿈치를 높이 세워볼게요. 발가락을 바닥을 눌러주시고 발바닥에 아치가 생길 수 있게. 그렇죠. 자, 이 상태에서 우리 그대로 무릎을 들어 올려주시고, 맞아요, 벌릴 수 있는 만큼 두 다리를 발 뒤꿈치 높이 든 상태에서 벌려볼게요. 엉덩이를 이제 살짝 들어볼게요. 무릎을 조금만 펴서 엉덩이 살짝. 네, 좋아요. 손끝이 바닥 살포시 터치할 수 있는 정도로 숙여주시고, 자, 이제 한쪽 발을 천장 향해 들어 올려주시고 시선도 손끝을 따라갑니다. 숨 마시고 내쉬면서 팔을 다시 원위치로 내려주세요. 마시면서 다시 반대쪽 팔. 내쉬면서 천천히 손 다시 원위치로 내려주시고, 다시 마시는 숨에 반대쪽 팔 천장 향해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손끝 바닥 터치. 반대쪽 숨 마시고 내쉬면서 바닥. 마지막 한 번 더 갈게요. 숨 마시고 팔을 끌어올렸다가 어깨를 더 활짝 열어주세요. 내쉬면서 손 바닥. 마지막 반대쪽 숨 마시고 내쉬면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. 자, 엉덩이 천천히 바닥 향해 내려주세요.